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 민감한 현안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4선 이종배 의원과 3선 송석준, 추경호 의원 등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서울 강남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이 구속됐습니다. 구속심사 과정에서 계획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습하고 최전선 마을 두 곳을 장악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전승절에도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대통령실로 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과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요.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기종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과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20분 정도 분량의 모두 발언에서는 지난 2년간의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남은 임기 의료개혁 등 추진 의지를 밝힐 걸로 전해졌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을 소상히 밝힐 예정인데 평소에 단호한 어조보다는 소통하는 모습에 방점이 찍힐 걸로 보입니다. 최근 세 차례 참모 인선을 직접 발표한 윤 대통령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설득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법리상 제2요구가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도 여야 합의가 있다면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여권에서 거론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을 두고는 지난 2월 신년 대담보다는 더 전향적인 입장, 송구하다는 등의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이 국정운영의 동력이 될 국민들의 지지로 이어질지, 야당에는 협치를 호소하는 메시지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총선 패배 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직접 인사 발표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년 9개월 만에 열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가지 달라진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이 내용은 전정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인 브리핑룸에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무실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이어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질의응답을 합니다. 브리핑룸에서는 최대한 질의응답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약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30여 분 동안 질문 12개를 받았던 취임 100일 때와 비교하면 시간이 크게 늘어 더 많은 질의응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간 제한은 있지만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브리핑룸에 의자만 설치해 지난번보다 30여 명 많은 15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밤사이 들어온 국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한 휴전 협상이 재개됐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장악하고 지상작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탄약의 수송을 공식적으로 중단하면서 반대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에 반대하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무기 전달 중단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민간인을 책임지지 않는 라파 공격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ssessed the situation. We paused one shipment of high payload munitions. We've not made a final determination on how to proceed with that shipment. 최근 라파 지상전에 대한 이견 속에 이스라엘 무기 수송이 일시 중단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인질 석방으로 한 협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 반대에 대해 미국도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 아닐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And we also have concerns about the impact of any potential operation on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ssistance. So we have paused one shipment of near-term assistance and we are reviewing others. 다만 이스라엘 방어를 지지하는 장기적인 안보 공약과 연관 짓는 것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라파 작전 반대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준 미국이 추가 조치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이스라엘의 작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을 앞두고 공세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최전선 마을 두 곳을 추가로 장악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한 석유 저장소가 화염에 휩싸여 강하게 타오릅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해보지만 불길이 쉽게 잦아들지 않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은 불타 뼈대만 남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석유 저장소 등 에너지 기반 시설이 위치한 6개 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을 앞두고 공세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국은 일시적인 정전 등 에너지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최전선 마을 두 곳도 장악했는데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며 민간인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학교에 있던 어린이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스타디오니 біля школи. На жаль, гуляли в цей час діти, троє дітей. Що стосується стану дітей, то 무차별 폭격에 우크라이나 곳곳이 쑥대밭이 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치를 상대로 싸웠던 러시아가 오늘날의 나치즘을 펼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І сьогодні всі, хто пам'ятає Другу світову і дожив до наших днів, відчувають дежавю. 러시아는 지난해 전승절에도 우크라이나를 공습해 대규모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동차 한 대가 불에 타면서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동대문구청에선 1층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소화기 가스가 분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치고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소화기가 오작동해 소화약재가 분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명사로 악명을 떨친 이른바 김미영 팀장이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년 전 현지 경찰에 붙잡혔지만 추가로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서 우리나라 송환을 의도적으로 미루다 결국 모습을 감췄습니다. 보도에 전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서 한국인 보이스피싱 총책이 검거됐습니다. 일명 김미영 팀장으로 유명했던 박모 씨입니다. 2012년부터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돈은 많게는 400억 원대로 추정되고 피해자는 무려 2만 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9년간 추적한 끝에 필리핀에서 붙잡았지만 3년째 한국에 데려오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체포 당시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해 현지에서 재판을 받느라
송환이 미뤄졌던 겁니다. 경찰 출신인 점을 악용해 교묘한 꼼수를 썼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현지에서 버티던 박 씨가 지난주 필리핀 루손섬의 비콜 교도소에서 탈옥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현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행방은 묘연합니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탈옥 사실을 인지한 뒤부터 신속한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4선 이종배 의원과 3선 송석준, 추경호 의원이 출마해 3파전으로 진행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를 상대로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위해 휴가를 떠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조사합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최재형 목사는 다음 주 출석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한 명문대 의대생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숨진 여자친구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 계획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승차에서 내린 남성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입니다. A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 의대생인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법원 신문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당초 진술과는 달리 계획 범죄였다는 점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A씨는 범행 5시간 전 경기 화성시 대형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입한 사실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를 결국 구속했습니다. 한편 수능 만점자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 이후 A씨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며 인터넷에 무차별 유포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자신을 밝힌 한 누리꾼은 SNS에 동생이 계획범죄에 희생된 만큼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얼마 전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난동을 부린 현직 경찰관의 소식 저희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서울경찰청의 간부급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청장의 엄중 경고에도 경찰들의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혜빈 기자입니다. 서울 신당동의 한 도로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와 멈춰있던 회색 승합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소리에 놀란 인근 시민들은 현장을 지켜봅니다. 지난 3일 새벽 0시 20분쯤 서울경찰청 소속 A경정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네, 차는 박은 것 같은데? 바로 요 앞에서 경찰차 왔었어요. 이곳에서 사고를 낸 A경정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하던 A경정은 이번 사건으로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과 조지우 서울청장이 수차례 엄중경고를 하고 내부기강도 다 잡아간다고 자평했지만 현직 경찰관의 일탈 행위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19일 서울경찰청 소속 직원이 노상방뇨를 하고 시민에게 고성을 지르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에는 서울 강북경찰서 직원이 성매매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 안팎에서는 비위를 저지르면 바로 해임이나 파면에 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어제 대전에 계셨던 분들은 맹견 70마리가 탈출했다는 재난 문자 받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은
작은 애완견 3마리가 탈출했던 건데 이웃 주민이 허위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관할구청이 확인도 없이 그대로 재난 문자를 보내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에 있는 한 개 농장입니다. 어제 오전 이 농장에서 개 70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고 해당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맹견이 탈출했으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인 신고했습니다. 개 농장입니다. 탈출한 개는 70마리가 아닌 3마리였고 그것도 맹견이 아닌 모두 애완견이었습니다. 사육을 7, 80마리를 하는 거고 그중에 2, 3마리 정도가 나왔다가 신고자는 개 농장 바로 옆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농민이었는데 견주와의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개를 여기 울타리를 해놓고 7, 80마리를 먹이는데 나와서 밭을 삐대고 밭 곡식 심은 데를. 대전 동구청은 사실 확인도 없이 재난 문자를 발송해 혼란을 키웠습니다. 사실은 좀 겁도 났죠. 개가 70마리 풀려는 어쩌니 그런 소리 들으니까. 경각심 높이는 차원에서 조금 개보다는 맹견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재난 문자를 발송한 상황이거든요. 대전 동구청은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이번엔 새로운 변수에 부딪혔습니다.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건데요.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부산대의 결정은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안병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장례 리본을 달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정부 호소문을 냈던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진.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필수 의료를 위해 2025년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명확한 근거도 없는 2천 명은 절대 움직일 수 없다고. 이런 강경기류가 반영돼 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학칙 일부 개정안을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부결했습니다. 부산대 교무회의는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고 차정인 총장은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통해 증원을 반영할 수 있다며 불발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아직 의대 32곳 중 20곳의 학칙 개정 절차가 남아있어 의정 갈등은 확전될 전망입니다. 제주대 교수평의회는 어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고 증원폭이 가장 큰 충북대는 오는 14일 심의에 착수합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학칙의 교무회의는 심의 기구로만 되어 있고 최종 의결권은 총장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한편 교육부는 의료계가 공개를 요구하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은 없다며 결과를 정리한 요약본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형기를 두 달 남기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형기를 82% 채운 상태라 문제없이 오는 14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야당은 최고의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349억 원이 넘는 은행 잔고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부터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세 번째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최 씨는 지난 2월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지난 4월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라간 겁니다. 최 씨가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심사위는 최 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최 씨의 나이와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석방 심사위 관계자는 가석방 적격 조건을 갖췄는데도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형기를 82% 소화한 최 씨는 만기를 두 달 정도 앞둔 오는 14일 풀려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받아들이단 입장인데요.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건 민생입니다. 삼중고에 처한 민생회복의 특단조치로 민생회복 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효성 있는 국정쇄신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기조의 변화 그리고 민생 중심의 국정으로. 국민의힘 일각에서 조건부 수용 가능성이 나오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특검을 미루는 건 진상을 은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께서는 국정운영의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하였습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한 입장이 없을 경우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대국민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수완박으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당 의원들이 함께한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6개월 안에 빠른 속도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유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이른바 장시호 회유 녹취록이 재생됐습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질문지와 답변을 미리 주고 진술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너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징역 10년짜리 중범죄인 모해 위증 교사를 저질렀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그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이면서도 어떻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조국혁신당과 의기투합에도 나섰습니다.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검수완박 조치가 윤석열 정부 들어 약해졌다고 보고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하고 거야가 공조해 검찰개혁법을 개원 6개월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당 대표 모두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개혁 공조로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유승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오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가장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였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최근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러면서 자신이 출마를 포기한 건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철규 의원의 이 발언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권 내선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일주일이나 미뤄진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단독 추대설까지 나왔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결국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초부터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뒤에서 멈춰서
누군가를 돕고 예. 당의 화합과 결속을 해서 예. 제가 역할하는 것이 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진즉부터 내리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선거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우리가 졌으니까 여기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정책 기여를 하고 싶은 욕망을 접은 것. 전당대회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하고도 공개적으로는 반대했던 인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당사자로 지목된 배현진 의원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배 의원은 원내대표를 권유한 적이 전혀 없다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총선 참패에 이어 원내대표 출마 여부를 둘러싼 내홍마저 격화하며 국민의힘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도희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국회 출입하고 있는 서영수 기자와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재명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통화를 한 시간은 오후 2시 40분쯤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부터 총선으로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간다는 소식을 접한 윤 대통령이 안부 전화를 한 건데요. 이 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로 화답했습니다. 어제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등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두 사람이 영수회담 이후에 뭐 굉장히 사이가 부쩍 좀 가까워진 그런 느낌인데 지난번 영수회담 추진을 할 때도 두 사람이 전화통화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뭐 직접 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네, 지난번 통화는 양측의 참모를 거쳐서 진행이 됐고요. 예. 두 사람이 서로의 휴대전화로 직접 통화를 나눈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윤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걸어 이뤄진 첫 통화라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 간 한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영수회담 때 이 대표와 교류 의지를 강조한 만큼 이번 통화를 계기로 두 사람의 소통이 더 잦아질지 주목됩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차기 새로운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되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에 차기 원내대표 투표를 진행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원내사령탑 선거에 나서는 추경호, 이종배, 송석준 세 명의 후보는 어제 21대 당선인들 앞에서 정견 발표를 하며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지역구 당선인 90명 중 59명이 영남권인 만큼 영남권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이 새 원내대표 선거에 뭐 후보도 적고 인기가 조금 적었잖아요. 아무래도 새 원내대표가 되면 만만치 않은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의 첫 번째 과제는 윤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이 재표결에 대한 표 단속이 될 전망입니다. 황우열 비대위원장과 함께 비대위원 인선과 차기 당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도 시작해야 하고요.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차기 원내대표의 몫입니다. 이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오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험난한 협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국민의힘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데 어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뭐 많은 글들을 올렸다면서요. 어떤 글들을 올렸습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하루에만 5차례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어제 아침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향해 당대표 행세하며 전당대회 연기하려 하니 가관이라면서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 당권을 넘겨주고 나가면 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최근 황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건데요. 어제 밤에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노욕에 찬 황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발언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 당대표 차기 당대표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견제 차원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당대회가 늦어질수록 총선 패배 책임론이 옅어지는 만큼 한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인데요. 실제 홍 시장은 어제 SNS 글에서 이번 당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선거라면서 대선 경선 출마 예정자는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인 한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서영수 기자였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어버이날을 맞아 성금을 기부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어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임영웅 씨가 자신의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2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팬들의 아낌없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어버이날을 기념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임영웅 씨의 의사에 따라 기부금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임영웅 씨는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영웅시대 이름으로 성금을 기부해 왔는데요. 매년 자신의 생일에 기부는 물론 대형 산불과 호우 등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도 전국 곳곳에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영웅 씨의 이번 통큰 기부 소식에 누리꾼들은 임영웅이 임영웅 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네요. 홍콩에서 금은빵을 털려던 5인조 무장 강도단이 불과 20초 만에 체포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지 시각 7일 홍콩 최대 번화가 침사추위에 한 금은빵에 복면을 쓴 남성들이 들이닥칩니다. 망치를 든 3명이 진열장을 힘껏 내리쳐 부수기 시작하고 나머지 2명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그때 총을 겨누고 들어온 경찰들에 이 강도단은 귀금속을 만져보기도 전에 손에 든 흉기들을 바닥에 떨구고 무릎을 꿇고 마는데요. 범행을 시작한 지 단 20초 만에 체포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이미 근처에 잠복해 있었던 건데요. 결국 도난된 귀금속은 물론 다친 사람도 없이 강도들은 현장에서 모두 체포됐다네요. 세계적인 영화배우이자 아이언맨 역으로 잘 알려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브로드웨이 무대에 섭니다. 무려 40년 만에 오르는 연극 무대로 브로드웨이에 정식으로 데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지 시각 7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SNS에 연극 맥닐로 브로드웨이에 데뷔한다면서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맥닐은 노벨 문학상의 영원한 후보로 불리는 작가 제이콥 맥닐의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아야드 아크타르가 각본을 쓰고 토니상을 받은 바틀레셔가 연출을 맡아 화제가 됐는데요. 올가을 주인공 맥닐 역으로 출연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새로운 도전에 누리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최근 보잉사가 만든 비행기에서 잇따라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튀르키예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착륙하던 보잉 화물기에서 앞바퀴가 펴지지 않아 바퀴 없이 활주로에 동체 착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뒷바퀴로만 착륙을 시도한 비행기의 기체 앞부분이 활주로에 고꾸라집니다. 부딪혀 쓸리는 부분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합니다. 현지 시각 8일 특송업체 페덱스의 보잉 767 기종 화물기가 튀르키예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착륙하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항공기는 착륙장치 이상으로 앞바퀴가 펴지지 않자 조종사가 비상착륙을 요청해 동체 착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종사 2명을 포함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이스탄불 국제공항은 해당 활주로를 임시 폐쇄한 뒤 보수 작업 중입니다. 보잉사의 항공기는 최근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미국 오리곤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는 비행 중 창문과 벽체가 뜯겨 나갔습니다. 3월에는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800 여객기의 객실에서 연기가 감지돼 포틀랜드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델타 항공 보잉 767 여객기가
이륙 직후 기내 오른편에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분리되는 사고로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보잉사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먹거리의 가격만큼이나 자주 인상되는 게 바로 약값인데요. 소화제나 감기약 같은 일부 상비약의 상승폭은 전체 소비자 물가의 최대 4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치과 그리고 한방 진료비도 크게 뛰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약국 거리입니다. 판매대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싸게 팔다 보니 몇 달치 약을 사려고 멀리서 찾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약을 사려는 소비자가 많은 이유는 최근 약값이 줄줄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만 원 가는 거는 만 7, 8천 원 된 것도 있고 보통 보면 뭐 2만 원 가는 2만 5천 원 달라는 거는. 의약품 물가지수는 2%대였지만 상비약 대부분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소화제와 감기약, 피부 질환제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제약사들이 수입 원료 가격이 오르자 약 출고 가격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원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수급 불안정도 있고 의료비 상승이나 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병원비도 오름세입니다. 이번 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상승해 6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가니까 수술하는데 2박 3일인데 2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부담되더라고요. 치과 진료비는 3.2% 올라 2009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고 한방 진료비도 11년 만에 최대로 올라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이면 꽃집들에 가득 차 있어야 하는 카네이션 이번에도 많이 보셨나요? 꽃값이 예년보다 많이 오르고 또 꽃보다 다른 선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서 꽃집엔 손님도 줄었고 이맘때 누리던 어버이날 대목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재동 꽃시장입니다. 카네이션 꽃 한 송이에 5천 원. 꽃바구니는 2만 5천 원인데 큰 것은 10만 원에도 팔립니다. 시민들은 치솟은 꽃값에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살 때를 보면은 확실히 가격이 조금씩 오른다,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한 7만 원 선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이달 초 거래된 카네이션 도매 가격은 20송이에 평균 8,400원 정도로 작년보다 13% 뛰었습니다.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가정의 달 특수를 노려 들여온 물량 중 절반이 어버이날 당일까지 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좀 더 못했고,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못한 것 같아요. 한참 못해서 좀 매출이 좀 많이 빠졌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싼 중국, 에콰도르산 꽃을 들여다 놓으면서 국산 꽃은 더욱 외면받고 있습니다. 양재 꽃시장에서 이달 초 거래된 국산 카네이션은 약 3만 5천 속으로 지난해에 비해 판매량이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비싸진 생화 대신 카네이션 비누나 방향제를 선물하는 등 소비 트렌드 변화도 카네이션 판매량 감소에 한몫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올해 폐업 신고를 한 건설사 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180곳을 넘겼고 전문 건설사까지 합치면 폐업 신고가 1,300건에 달했는데요. 건설 경기 침체로 공사가 줄면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업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과와 배 물량이 올해 추석까지는 계속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사과 출하량은 1년 전보다 29.1%, 배는 무려 84.3%가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사과와 배 가격은 핵과일이 나오는 추석까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서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가 발생할 경우 내용을 세분화해서 표시해야 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도 적어야 하는데요. 임대차 보호법이 보증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자 대신 관리비를 크게 올리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국내 유통업계 1위 쿠팡이 7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공세에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나 줄었는데요. 쿠팡은 투자를 늘리며 반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의 흑자 행진이 7분기 만에 멈춰섰습니다. 올해 1분기 쿠팡의 영업이익은 53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1%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28% 늘며 9조 원을 처음 넘어섰지만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며 성장세가 꺾인 겁니다. 명품 플랫폼 팝피치 인수의 영향도 있지만 알리와 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의 공세에 흔들린다는 분석입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중국 업체들의 진출로 업계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며 중국발 위기를 거론했습니다. 쿠팡은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로 반격에 나섭니다. 중국 초저가 상품에 맞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22조 원을 쏟아붓고 5조 5천억 원에 들여 멤버십 혜택도 확대합니다. 자본이 더 중국이 많다고 하지만 쿠팡은 이미 쿠세권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쿠팡은 좀 시장을 방어할 수 있고. 알리와 테무의 파산 공세 속에 2년 연속 연간 흑자를 노리는 쿠팡이 본격적인 쩐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없이 주먹을 날리고 땅바닥에 상대를 내동댕이 치는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 마차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축제 모습입니다. 인디언들이 술에 취한 채 마을에 내려와 춤을 추다가 피를 볼 때까지 싸움을 하는 것에서 유래됐다는데요. 사랑의 삼각관계, 토지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다치는 건 막으면서 축제의 의미를 살리면 어떨까 싶네요. 축구의 신 디에고 마라도나 선수의 사라졌던 물건이 경매에 나올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분실한 그 트로피가 확실하다면 엄청난 값어치를 자랑할 거라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쑥스럽게 나와서 귀여운 꼬마 두 명에게 인사하는 과거의 디에고 마라도나인데요. 1986년 월드컵 골든볼 트로피를 받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조국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고 최우수 선수로 뽑혀 받은 소중한 물건이지만 이후 분실하고 말았다고요. 그런데 2016년 한 경매장에 이 트로피가 등장해 팔렸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정확히 마라도나의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 트로피가 또다시 프랑스 파리 경매에 다음 달 6일에 나올 것으로 예고돼 있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수백만 달러는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네요. 살사 댄스는 쿠바를 대표하는 춤인데요. 여기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상징인 말레콘에 수백 명의 쿠바인들이 모여 전통 살사 춤으로 기네스 도전에 나섭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흥겨운 춤서위만큼 사람들의 표정도 행복해 보입니다. 이들이 추는 춤은 전통적인 쿠바 춤인 루에다 데 카지노인데요. 이들이 모인 이유, 바로 기네스 도전을 위해서입니다. 루에다 데 카지노 스타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살사춤을 추는 건데요. 원형 모형을 만들어 10분 동안 최선을 다해 음악에 맞춰 살사춤을 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도요새는 고사성어 어부지리에 등장할 만큼 옛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철새입니다. 한반도 이북에서 태어나 겨울이 오기 전 남반구로 가는 길에 우리 갯벌에 잠시 들러 휴식을 취하는데요. 최근 이렇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도요새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김민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노을빛이 반짝거리는 수면 위로 도요새 무리가 유유히 날아다닙니다. 병풍처럼 펼쳐진 도요새 무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붉은 어깨 도요입니다.
평균 개체수 5만 1000마리 정도로 두 번째로 많은 도요새 종입니다. 개체수가 가장 많은 종은 20만 마리 가까이나 되는 민물도요입니다. 56종 전체를 합하면 지난해 81만 4천여 마리 도요새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이자 조사를 시작한 2015년보다 67% 급증했습니다. 도요새 개체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이상 고온 현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 서식지인 시베리아 일대에 도요새가 먹을 곤충이 늘어난 영향으로 번식도 많이 이뤄질 수 있어서입니다. 시베리아 지역의 이상 고온 현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의 곤충 서식이 크게 증가해서 생태 연구 목적으로 일부 도요새의 다리엔 가락지가 부착돼 있습니다. 보기엔 불편해 보이지만 도요새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개체 보호 대책의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가락지 관찰을 통해 도요새가 급증한 정확한 이유를 밝힐 계획입니다. 이상고온이 장기적으로는 서식지 환경을 바꿔서 도요새 개체 수를 급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비 소식 없이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2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일교차가 20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고요.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역은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1.4도, 대구는 9.7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1도, 대전과 광주 23도, 강릉 26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지만 토요일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